오늘의 물건지인 대곡면 강성리 자유녹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서 보면, 화면상 보면, 좌측으로 보면, 진주, 대곡면 가는 2차선 국도가 있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 보면, 구 대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곡고등학교가 뭐 혁신도시로 옮겼고, 예. 그 옆에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대곡농협이라든지, 대곡목욕탕, 그다고 거기 대곡 면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걸어서 한 도보로 3, 4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위로 가면 빅마트. 마트도 크게 있고, 대곡농협도, 농협마트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 상권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은 다뭐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지인 대곡면 강성리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답이고요. 면적은 978제곱미터, 295.84평입니다. 자, 자연녹지고 건축은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1억 500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녹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뭐 가능하며, 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 등이 가능하며,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등도 뭐 가능한 곳입니다. 여러 곳으로 다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간단한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위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 곳으로 진주에서는 차량으로 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 상황 그래도 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